에이드 아무도 없어. 볼거 있어? 어. 안녕. 안녕. 미안해요. 연습실이 아니야. 연습실이 아니어서 의문을 가진 에이드도 있겠죠? 저희가 여러분 안녕. 하이. 은채야, 나임. 부끄럽네. 저희가 지금 생얼이라서. 에이드, 저희가 원래는 오늘 뭘 했어야 됐죠? 원래는 저희 공약으로 연습실에서 노래 브이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뭐지, 저희가 공지를 올리지도 못했고 시간이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연습실에서 하는 노래 브이앱은 저희 설 연휴가 끝나고 공지를 제대로 받아서 저희가 채택을 한 다음에 노래를 연습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연습을 해서 에이드한테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설날 전에 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지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설날 전에도 켰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저희 꼭 열심히 연습해서 더 좋은 노래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근데 이들 지금 오늘 제 상태가 생얼이라서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카에 곧 글을 올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괜찮아. 명절 때를 봐서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선생님들. 좋습니다. 맞아, 오늘 월요일이었는데 다들 월요병은 이겨내셨나요? 저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10시부터 열심히 움직였죠. 오! 라임이 아주. 왜? 아침 10시부터 열심히 움직였어요. 아. 아침 10시부터 열심히 움직였어요, 애들. 오늘 생일인데 선물 받은 기분이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 나이 정도만 나와야겠다, 오늘. 별 생활이에요. 어때? 입술만 말랐어요. 뷰러만 하고. 어때? 괜찮아. 뭐지, 지금 괜찮지? 댓글에 아니, 심지어 그냥 가려져서 안 나와도 보여. 괜찮아. 아. 마이 갓! 어머, 죄송해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로션 넘버로 캔 처음이야. 그러게. 그 너무 TMI. 세수를 안 하셨나요, 그럼? 세수를 해도 난 로션을 원래 잘안 발라서. 로션 어떻게 안 바르죠? 샤워. 귀찮지 않아? 건조하잖아요? 건조한데 그냥 냅둬. 참을 수 있어? 막, 저는 언니가 막 엄청 너보다 건조하진 않나 봐. 극건성? 맞나? 극건성은 아니야. 극건성 맞지? 그게 엄청 건조한 거. 그쵸. 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세수하고 안 바르면은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어디 뭐 밖에서 세수 절대 못해요. 아, 로션 맞아. 없이 그럴 이렇게 순 있어. 절대 못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스케줄 끝나도 화장 로션 안 가졌을 때못 지우잖아요. 맞아. 진짜 심각해요. 언니 저 7살 때부터 좋아했음. 좋아했어. 지금 몇 살이길래? 7살? 지금 몇 살이길래? 악건성이래. 그래, 극건성이야. 극건성. 극건성, 극손상 모발. 극손상 모발. 그래, 맞아. 악건성. 그게 말하고 싶었던 거야. 뭐 같이 말해도, 뭐 같이 알아듣는 게 뭐라 그러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그 알아듣는 거 아니야? 말해도 되는 거? 아니요? 아니, 그. 말하면 안 돼? 아니, 약간, 올바른 말이야? 무서워. 미안해. 비밀로 해주라. 아니야, 내 아니 말해도 될 걸? 우리끼리 하는 걸로 할까? 비속? 비속 아니지 비속 아니지? 않아요? 이거 아니야? 아니지. 미안해. 아니, 안건성이란 말을 하고 싶었어. 맞아. 아, 개떡이 존재하는 음식이니까. 그래. 그래, 그거.
오늘 약간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단어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그거라고? 그건 처음 들어봤네. 아니야, 그거 이거야. 언니 맞아요. 말한 거 개떡같이 맞아.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아닌가? 엥, 그게 왜 말하면 안 되는 거? 긴춘. 감사. 감사. 고맙. 오키. 수고. 다이아 7살부터 좋아하는 윤서. 저 11살이에요, 언니. 빵. 뭐야, 너무 애긴데? 진우보다 어려. 나 23살. 나 25. 응. 반호. 반호십. 초졸까지 이틀 남았... 아잉? 11살인데 초졸을 어떻게 다른 분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쵸. 초졸, 그러니까 이제 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계신 거 아닌가? 어, 축하해요. 요즘 졸업식 하는 시즌이잖아요. 이따가 많이 줘. 아, 나한테 말한 거야? 어, 그냥 언니밖에 없으니까 애들 대답해 줄 순 없잖아, 지금. 아, 말로. 그 졸업식 졸업하는 시즌이죠. 그죠. 오늘 뭐 하셨나요? 누나 나 서른이야. 오늘 뭐 하셨나요? 오늘 하루 일과 한번 브리핑 해볼까요, 우리? 브리핑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저요? 잤어요. 끝? 자고 밥 먹고. 끝? 또 자다가 밥 먹고, 맞지? 네. 끝? 그리고 집에 갈 준비하고. 택배 받고. 거짓말. 택배 제가 가져다 줬어요. 나 그래서 모르고 뛰쳐 나갔는데 없는 거야. 진짜요? 뭐야?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포시 올려놨는데 절대 안 깨더라고요. 뭐 훔쳐가도 안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일회용 필카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맞아, 나도 시켜. 채원이도 시켰어요. 채원이를 내가 더 먼저 왔어, 언니. 맞아. 먼저 시켰는데 채원이를 필카의 세계에 좀 이렇게 올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근데 진짜 언니들 때문에 필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언니들이 필카 찍어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감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도 그 감성 하나 때문에 갖고 싶다 이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모르겠고 언니가 말한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진짜. 응. 뭐 거기서 거 다 거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뭔가 아니면 남을 찍어주고 보고 싶어. 오프라인 언니들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있긴 있어. 어디? 엘리 카메라라고. 어디? 그 좀 연남동인가? 좀 그렇게 멀거든? 멀어. 그 너 청춘기록 봤어? 이 드라마? 거기에 오다가. 나와. 아 진짜? 그 길 지나가면 들어봤어. 거기 엘리 카메라 1호점 2호점인데 거기서 오프라인에서 살 수도 있고. 안경 써주라고요? 어? 진짜 못생겼어. 그림자 맞네. 어때? 잘 먹을 것 생겼지? 그만해야겠다 이제. 대박! 얼굴 왜?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어. 어떡해! 괜히 했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아무튼간에 아처 안경! 아처 안경? 언니 왜 그 안경으로 뭐 했었어? 아니 이 안경 왜요? 예민이 아유님한테 댓글 받았던데 완전 성덕. 감사합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나도 봤어. 안경을 없어요. 꼭 저렇게 인증하는 사람 있다? 이렇게? 아, 거기도 팔아! 그 가로수길 신신칼라 거기도 페이카 팔아. 그래? 응, 거긴 가까워. 알았어, 다음에 가볼게. 꼭 가봐야지. 그래서 조만간 저는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활동 뭐 할 때 이번에 나도 언니들 찍어줘 볼 거지. 근데 필름 카메라는 사도 계속 갖고 싶은 것 같아. 뭔가 하나만 있어도. 근데 뭔가 색감이 달라 카메라마다. 피자 vs 파스타. 파스타 나는. 나 둘 다 좋은데 어떡하냐. 나는 파스타 좋아. 언니 피자인 것 같아. 내가 봤어. 나는 더 요즘은 피자. 응. 원래는 응. 면을 더 좋아했는데 혼자 먹는 거 피자 많이 본 것 같아. 전 한창 파스타에 진짜 빠졌을 때 봉골레 파스타에 진짜 빠져가지고 뭐만 하면 봉골레 파스타만 먹었었고 맨날 뭐 막 얘기할 때 뭐 먹을래? 이러면 파스타요 맨날 이랬었어 진짜. 아빠는 딸바복 먹어봤냐고요?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채연아 제발 옆에 3초만 보고 있어봐. 너무 예쁘다. 나 앞에 보지 말라는 건가 그럼? 에이 아닐 거야. 진우 열... 진우 몇 살이냐? 진우 이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야. 그러면 12살이네. 어, 12살. 어, 진우보다 어리다며. 11살. 응, 진우보다 어리잖아. 진우 12살이잖아. 숫자 계산을 못하네. 아니 오늘 약간 정신이 없어 내가.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나 봐. 진우가 누구예요? 진우는 제 동생이에요. 진우 몇 살이에요? 23살. 이거 봐라.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다행이다 우리 그래도 방 공개는 안 했어. 지금 완전 어지러운데. 패딩도 입고요. 패딩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제 잠옷 바지 입고요. 오늘 제가 운동할 때 입었던 맨투맨 입고 지금 모든 게 다 깔아뭉개져 있네. 그건지 와 그러노. 그러게요. 공차 먹고 싶다.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갑자기? 그치 나 갑자기 생각났다. 이제 3살 같고 귀엽네. 짠다기 삼은 귀여미. 너 또 그거 하고 후회한다. 그니까 어, 어떡해. 이제 봐. 귀엽다. 너무 못생겼는데. 방 구경이요? 지금 할 수 없어. 아니요.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나나나나나 그렇게 옥수수 원 펀치 쓰리 깡냉인가? 맞지? 아니야. 어 아니요? 쓰리 깡냉이? 투 펀치 포 깡냉이야? 맞아. 원 펀치 쓰리 깡냉이. 옥수수 걸 맞아. 그래 내가 더 잘하네. 아니 순서가 바뀌었잖아. 뭐가? 너가 옥수수 원펀치 쓰리깡냉이였잖아. 아니야 원펀치 투 아 원 원펀치 쓰리 깡냉이 옥수수 걸. 그니까 아 나 근데 그 이름이 왜 원래 그냥 옥수수 걸이었지.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나왔냐면 그 작가님이 요즘 뭐 하냐 그래서 그때 한창 준 언니랑 복싱 나갈 때거든. 얼마 안 나갔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 저 복싱 아, 진짜? 어 복싱 배워 이랬는데 갑자기 가면 이름이 원펀치 쓰리깡냉이 옥수수 걸이 된 거여서 처음에 나 복싱 자세 보여달라 하셨었어 장기자랑 그거. 근데 언니 옷이 옥수수였잖아. 그니까 그걸로 그것 때문에 정해진 거라니까. 아 미팅을 하고 어. 그 애들한테 얘기한 적 있었어요?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진짜 나 처음 듣네. 아 그래서 그 복싱 그래서, 잠깐 했을 때? 어 그 3일 나갔던 그날 그래서 처음에 장기자랑 그거를 복싱을 보여달라 하셨었어. 근데 어 저 그럴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뭐 했지? 그래서 발가락 뒤집는 거. 나 그거 앵콜도 했다. 옥수수 아니고 팅커벨이었대요. 아, 옷은 팅커벨이었어. 진짜? 어. 팅커벨 옷 같은 거였어. 옥수수 껍데기인 줄 알았어. 그걸 노리셨겠지. 아. 누가 노려? 스타일리스트. 아. 근데 그게 진짜 뭐냐면 그게 가면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합주하러 갈 때도 가면을 쓰고 내리거든. 그냥 완성되지 않은 가발 가면인데 가발이래 가면인데 합주할 때도 가발이 필요하긴 했겠다. 어 합주할 때도 그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 가면을 쓰고 들어가서 그 합주할 때 우리밖에 없을 때 벗고 나올 때 또 쓰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문을 똑똑 하셔가지고 그걸 주셔 가면을. 그리고 나서 방송을 가는 녹한 날에 그걸 끼고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다 해. 근데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자꾸 뭐가 추가되는 거야. 여기 반짝거리는 팝콘 더 추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별로 없었는데. 아 잠시만요 이거 저 가면 가져가가지고 뭐 수정하고 올게요. 가면이 한 세네 번 수정이 돼요. 근데 완전 퀄리티가 좋았어. 너무 잘 만들어주셔. 매니저도 가면 써야 된다면서요. 매니저 마스크랑 모자 가면이었어. 장갑. 장갑은 왜요? 손 알아볼 수도 있다. 장갑도 끼라 하셨었는데. 아 진짜? 응. 그리고 그 차에 있는 명함 같은 거 다 빼야 돼. 왜냐면 그걸로 알아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나는 출연자들도 모르는지 몰랐어. 난 솔직히 말하면 나르샤 선배님인 줄
어떻게 알았냐면 합주 때 알았거든? 여기에 별 문신을, 별 타투를 보고 어?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차는 거의 다 카니발이라서 위장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손이 귀 뚫을 때 안 아프냐고요? 아픈 부위가 있고 안 아픈 부위가 있는 거죠. 에이, 저 여기 진짜 뚫고 싶거든요. 여기. 뚫어. 근데 나는 뚫어도 될 것 같아. 근데 1년이 걸린대요. 여기보다 나무는 시간은 빠를걸? 이거. 근데 여기보다? 손이 안 닿으니까. 근데 뭔가 그래 무서워. 전 진짜 여기 떨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오마이갓. 진짜 막았어요? 응, 너무 아파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요? 빡시게 운동. 추연이는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먹는 걸 좀 줄이고. 저는 다이어트를 진짜 제대로 할 때는 먹을 오래 것도 오래 잡고 해요. 채원이는 먹을 것도 없애고. 죄송해요. 친오빠한테 전화가 왔네요. 갑자기 전화를 보통 잘 안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너희라면 얼굴에 피어싱 10개 해도 좋아할 수 있어? 저 막 여기 뚫고 싶어 못할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플 것 같아. 근데. 아플 것 같아. 전 혀바닥 누르신 분들도 너무 신기해요. 뭔지 알죠? 옛날 어렸을 때 음식 먹을 때마다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원어민 선생님께서 외국 분이신데 원어민 선생님께서 여기 혀를 누르셨었거든요. 어, 뭐 아프겠다. 수업하실 때마다 계속 보이는 거였는데 그때 엄청 어리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보면서 우와 이런 반짝거리는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친오빠한테 전화오는 건 흔치 않은데 심지어 브이앱 하다가 오빠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서브웨이? 아 서브웨이 먹을 때 올리브 넣는 사람 있니? 올리브 넣는 사람 이해가 안 간대. 누가? 여기 댓글에. 저 올리브 많이 넣어주세요. 저 올리브 하는데? 안 넣어요. 저 멤버도 올리브 다 빼서 먹어요. 저희가 다 모아서 줘요. 맞아. 저한테 이만큼씩. 그 뭔지 알죠? 밥 뚜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언니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안 먹는 거 올리브 여기다 넣어주세요. 화장실에서 자. 한 그릇을 줘요. 그런 다음에 자 채원이 주자. 약간 사료 같아요 저. 전 올리브 좋아요. 올리브 싫어서 피자에서도 올리브만 빼먹는 사람 있잖아요. 저 그 사람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골라 먹는 거. 그 언니는 아. 빼는 거고 나는 이게 그거 막 뽑아서 먹는 거. 나는 안 먹어. 난 올리브 좋아해. 언니가 안 먹을 거 낮추면 되겠네. 응, 우리 다 모아, 저희 다 모아서 줘요. 맞아, 멤버들 다 안 먹더라고요, 올리브. 맛있는데? 무슨 맛이 나는데? 설명하지 못해요, 올리브 맛이에요. 설명... 약간... 지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 지금은 없어. 맛있어. 왜 야채 싫어? 나도 싫어, 야채. 난 당근 싫어해. 채원이 당근 안 먹어. 그래서 김밥에 당근 에어팟, 빼줘야 돼. 에어팟 케이스 봐봐요. 귀여워. 저거 한 번만 뽑아주면 안 돼? 자고 핸드폰 잡고 있어. 어머 어머. 아 귀여워. 이거 봐요. 제가 추천해줬어요. 귀엽죠. 당근은 안 먹지만 당근 아이템은 많아요. 당근 색이라서 너무 귀여워서 샀어. 근데 이게 자꾸 빠져.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하이어퍼 한번 떨어뜨려 뚜껑을 뽑을 때마다 이게 계속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느슨해져가지고 네. 어머 떨어뜨려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몸만 남아. 당근 안 먹어요. 근데 이런 아이템은 좋아요. 당근 귀엽지? 이 표정 따라해볼까? 운도 중에 무서운데? 귀엽네. 잘했어요. 당근 케이크 안 먹어요. 한 입도 안 먹어봤어. 아예 안 먹어요. 그냥 이름이 싫어요. 당근 맛이 안 나간다고 하지만 당근 케이크가 당근 괜히 당근 케이크겠어요? 그쵸? 그래서 안 먹어요. 맛있던데. 케이크 먹고 싶다. 양면 테이프를 살짝 바르고 접착시키면 근데 이거 나중에 안 떨어지잖아요. 완전 뭐라 그러지? 완전 평생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래서 완전 잘 떨어지네. 그러게 경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빡 넣으면 빡 넣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어요. 당근 오이 싫어. 저도 오이 싫어요. 저도 당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오이 생오이는 좋아해요. 나 생오이 맛이 싫어. 진짜? 응. 난 오이는 잘 먹어. 약간 헛구역질 냄새 같아. 아삭아삭 잘 씹어 먹어. 물티슈로 닦고 끼우면 안 빠진대. 진짜요? 나 진짜 해볼게요. 지금 해보고 싶은데 티슈가 너무 멀리 있네. 저기 있어. 다음 생일은 오이 당근 케이크. 안녕. 좋아하는 야채가 뭐예요? 저 버섯이요. 저 브로콜리 좋아해요. 브로콜리 좋아하고 파프리카 좋아하고. 오 너무. 파프리카 진짜 완전 우걱우걱 잘 씹어 먹어요. 저 다이어트 할 때. 야채? 나 요즘 샐러드도 좋아해. 어제 제가 서브웨이 썰거지를 썰거지요? 샐러드를 먹었거든요. 그건 맛있어. 근데 거기 너무 맛있더라. 거기 건 맛있어. 저 하나도 빠지지 다이어트 아니었어요. 다 먹었어요. 근데 서브웨이 샐러드는 먹었어요, 살이 빠진 느낌이 안 드는 정도로 그거 소스를 맛있었어. 빼야 돼. 소스가 맛있어서. 근데 심지어 스테이크 앤 치즈 샐러드 먹었어요. 아 맛있겠다. 그거 샐러드로 바꿔서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완전 괜찮았어. 시그니처라는 글 알아요. 댓글에 계속 올라오길래 다현이 같이 나왔던 친구들이 지금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노래가 나한테 노래가 그... 데뷔곡도 알아. 그러니까 눈난다 그... 맞다 눈난다 신이 난다 그거랑 아 이번에 활동한 게 뭐지? 아리송 그거 내 네, 애기들이 다 이름이 바뀌어서 언니 아직도 그 이름으로 부르잖아. 어 맞아 저 럭키라고 불러요. 근데 럭키 너무 잘 어울려. 진럭키. 아메리카노 아직 안 먹어요? 네 못 마셔요. 제 몸이 안 맞는 것 같아. 저도 요즘 안 마셔요. 그거 마시면 잠이 너무 안 오고 카페인 제가 안 마셔. 밥맛 바꾸기를 프로젝트를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예 카페인 들어가지 않은 걸 어? 디카페인! 디카페인을 가끔 마시거나 아니면은 커피는 안 마시려고 하고 있죠. 와플 최근에 먹어본 적 있어요? 와플! 와플! 얼마 전에 크로플 나 어제도 먹었어. 크로플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로플도 이틀 전에 해먹었고 어제 저 와플도 먹었어. 와플 저 요즘 저 완전 꽂혔어 나. 맛있어. 크로플 해먹어도 맛있어요. 직접 기계에. 저는 홍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밝은 것이. 왜요 언니 술 마셨니? 너무 안전하고. 진짜? 저는 안면 홍조가 있었으면 좋겠어. 안면 홍조가 심해가지고. 홍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얼굴에. 보조개도 없고. 아 있다. 뭔가 아, 홍조가 있는데 저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진 않아요. 그래? 너 엄청 빨개잖아. 전 엄청 빨개져요. 저는 그냥 홍당무대요. 전 피곤하거나 그러면 좀 빨개지고 아니면 별로 안 빨개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난 얼굴에 완전 뭐가 없어. 얼굴 조금 해서 그래. 코조개는 코조개는 있지. 맞아. 코조개 최근에 생겼지. 아니 이러고 뭐야? 보이세요? 저렇게 해야 보여요. 아니면 진짜 활짝 웃거나. 어때? 보이나요? 전 여기 있어요. 보여? 이거 제가 꼬리비로 찔렀는데 생겼어요. 나 아무리 찔러도 안 생기더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둘 다 애기같이 생겨가지고 술이라니 베이비. 둘이 윙크하는 거 보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일부러 시키지 그. 왜 안 되지? 아니 입이 같이 올라가. 나도 입 올라가. 이거 와 진짜 안 돼. 나도 입 올라가. 이쁘게 좀 올리잖아 언니는. 아니야. 친구. 아 나 오늘 진짜 이거 완전 흑역사인 것 같아. 아니야 예뻐. 오 완전. 저희 멤버 중에서 세건 제일 예뻐요. 자세한 모습인데 자세한 모. 네. 뭐해 둘이. 윙크요. 네. 설에 무슨 계획이 있나요? 진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애기. 지금 이거 보고 있을걸요? 집에 인사드리러 가야죠, 그쵸? 요즘 마스크 쓰고 안전을 항상 하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여서 가족들도 아마 못 볼 것 같은데 다른 가족, 친척들도. 여러분 근데 요번 설 연휴랑 그럴 때 9시로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연장된다고. 근데 지금 요번에 설 연휴가 진짜 제가 봤을 땐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 정해질 것 같단 말이죠. 다들 집에 계세요. 진짜 계세요. 진짜로. 왜냐면 얼른 살아줘야 우리도 보고. 제 계시 보이시죠? 다들 집에 계세요. 집에서 계시는 제일 실천 잘하시는 분. 나가면 안 돼요. 진짜 최고 집순이에요. 10시가 됐다고 나가면 안 돼요. 맞아. 이제 설날 이후에 아주 갑자기 확진자 급증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저희. 맞아. 다이아피님 집에 있자. 맞아. 그래. 그래 통금이야 통금. 다들. 통금이 아니지 외금이지 외금. 조심하면 좋죠 에이드. 설날에 할 게임이요? 윷놀이 하세요. 윷놀이 너무 재밌더라고. 아, 나 윷놀이 하고 싶은데. 너무 재밌더라 이제 윷놀이. 우리 가족들 안 해줘 나랑.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진짜 가고 싶어. 아, 그럼 5인이네. 나 가면 5인이야. 아, 진짜 언니는 진우가 있고 이렇게 약간 해주시잖아요. 진우가 막 해주잖아 그리고 또 아빠가 일단. 너무 신나서 해 그리고. 진짜 우리 가족 아무나 해줘. 나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나 아직 어린데 깍두로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깍두? 혼자 돌릴 수도 없고 혼자 말 세 개로 해야 되나? 그래서 완전 속상해요. 마음 아파. 하고 싶은데 어플로 해야지 뭐. 핸드폰 게임 온라인상으로 이제. 깍두 항상 피곤해 보이던데 깍두는 항상 점잖은 거죠? 이제 차분해요 차분해. 이제 많이 이제 어른스러워진 거죠 그 아이도. 진짜 강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인형이에요 인형. 귀여워. 짖지도 않아. 집에서 애기를 안 부리니까 그렇지. 쟤야 엄마 뭐 윷놀이 뭐더라? 윷놀이 엄마 빵 엄마 빵? 엄마 빵 윷놀이 해줄대요 하면 누구랑 안 해줄까? 에이 윷놀이 하려고 그렇게 막 윷놀이 해줄대요 이렇게 할 순 없지. 우리 엄마는 안 해주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오히려 맞아. 나 문제 생긴 줄 알면 어떡해. 뭐 잘못했니? 맞아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면 진짜 놀래신다고요. 그럼 깍두라는 거 본 거 같아. 깍두예요. 저도 깍두예요. 깍두예요. 깍두. 어. 우산 살 건데 색깔 추천해줘요. 회색. 저 요즘 회색 우산 들고 다녀요. 전 까만색 우산밖에 없네요. 회색 회색 회색. 언니는 C 거기 우산이잖아요. 맞아 편의점 우산. 저는 다 해당했었어요. 거기 다이어? 아무튼 거기서 비오는 날에 어쩌다 샀는데 회색이 좋아요 생각보다. 예쁠 것 같아.
막대기도 막대기? 손잡이도 나무로 돼 있어서 예뻐요. 그리고 뭐지? 밝은 색깔 써야 좋다는데? 아, 밤에 잘 보여서? 맞아, 여기 댓글에 있어. 맞아, 밝은 색깔 밤에 미안받아. 은채 골든 바지 어디서 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지가 보였어? 아까 떨어졌을 때 보였나? 어떻게 하셨죠? 떨어졌을 때 보였어요? 아, 몰라. 이 다리가 여기까지 보이나? 지금 안 보이잖아. 아까 이렇게 떨어졌을 하면... 때 보여. 아, 이렇게 하면 보이네. 이 골든 바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주셨는데 아빠랑 쇼핑 갔다가 근데 지금 큰일 났어. 방금 전에 발견하긴 했거든. 까맣게 묻었는데? 완전 심란해요. 이거 빨면 빨아주겠지? 빨아질 거야. 왜 이러지? 아무튼 그랬어요. 이거 뭐 쇼핑 갔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랑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해줘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몰라.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알아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저희는 사투리 안 써요. 내가 진짜 한국인 서울 사람이잖아. 제가 진짜 서울 사람이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이렇게. 혹시 지방에 보시거든.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약간 좀 인위적이잖아.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왜 이렇게 빨라? 너무 빨라. 말이 너무 빨라. 내가 말 빠른 것도 너무 빨라. 있잖아. 못 알아. 지방이...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너무 빠릅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어깨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상해. 아니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아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언니도 이상해지 방금 주세요 이랬어. 언니 주세요 이랬어. 언니도 아니 이렇게 이거, 하면 되지. 에이 들어봐. 누가 맞는지 판단해봐. 언니 한 번밖에 기회 없어. 진지하게 언니부터 봐요. 너무 웃겼어. 지금 못하게 해봐 빨리. 아 나부터 할게. 그러면 블루베리 잠시만 다시 할게. 미안해. 아 너무 더워. 갈게요. 아 땀나. 블루베리 스무디 주세요. 야, 너 뭐 다니야. 아니 이게 인지하니까 난 거야. 언니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아 더워. 언니 해봐. 언니 해봐. 아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웃으면 안 돼요. 웃지 마세요 직원이. 웃지 마세요. 진지하게 말았어요? 아, 저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이상한데? 아니 괜찮은데? 내가 맞지 않아? 내가 맞지. 야 누가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지금 됐는지? 아니? 너 AI인 줄 알았대. 둘 다 틀렸대잖아. 아, 나 너무 더운데? 야, 이거 장판 한 번만 끄면 안 되냐? 나 너무 더워. 그 코드 뽑아야 돼요. 어디? 코드 아예 그 가운데 거. 와 땀이. 봐봐 이든.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왜? 왜 지금 완전 멀쩡했어? 지금 완전 괜찮지 않았어? 뭘 멀쩡해? 카페 가서 내가 완전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야. 내가 카페에 갔어 지금. 들어갔어. 블루베리 뭘? 스무디 하나 주세요. 뭘 괜찮지? 그만 시켜. 아, 재밌다 근데. 발령기 톤이라뇨.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저 이거요. 나 이거요. 나를. 저 이거 이거요. 저 이거요. 저 이거 이거 주세요. 나 서울 사람이야. 벌써 몇 잔째네. 저 배불러요. 내가 더 잘하는데. 몇 시까지 하지? 뭐? 그 공짜? 차는 거. 몰라. 근데 쟤 로봇살이 아니야. 웃다가 눈물 나온 듯. 블루베리 스무디 안 먹고 말지. 근데 저 말투 좀 서울 사람이긴 한데 이상하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그 사람들이랑 이제 연습생을 막 하다 보면서 끝났는데? 아, 지금 11시구나? 아 그렇게 늦었어? 진짜? 여기도 앉아 뭐예요? 뭐야? 잠시 브이앱으로 말고 왜 앉아? 저는 충격 먹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서울에 연기학원에 다녔는데 네. 그 거기 서울 친구들도 있고 뭐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그냥 춘천에서 왔다고 하면 단골 질문이 뭐냐면 너네 집 닭갈비 집해? 감자? 어 그거 너네 집 다 혹시 춘천에서 왔어요? 그럼 사투리 해봐. 너네 집 닭갈비 집해? 이러면서 진짜 감자 많이 먹어? 막 뭐 이래. 근데 원래 사투리를 쓰긴 하지 않아? 없어. 춘천은 없어. 없어? 아 진짜? 춘천 강원도 사투리가 있는데 그치? 춘천만 횡성, 없어? 횡성, 강릉, 뭐 동해 이런 쪽이 심하고 춘천은 없어. 우리 나보고 닭갈비 집 하냐는 거야. 아니 우리 집 닭갈비 집 안 하는데 이러고 사투리 써 말 이래서 춘천은 사투리를 안 써 이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너 지금 사투리 쓰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충격 먹어서 말을 못했어 그날. 진짜? 나도 있는 줄 알았다. 근데 그 억양이라기보단 단어가 있는 것 같아. 난 얄미롭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이런 게 있더라고.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우리는 얄미롭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최근에 나 뭐지? 쏟겼다. 쏟겼다고? 쏟겼다. 아니야. 아니, 쏟아낸다고? 아니 쏟겼다. 그게 뭐야? 뭔지 알아? 에이드 쏟겼다 뭔지 알아요? 쏟아낸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쏟겼다. 내가 들었는데? 쏟겼다. 이게 제가 친한 언니가 있는데 저희 직원 언니 있는데 그 뭐지 얘기를 하다가 약간 상황이 뭐냐면 일단 아는 사람이 있나 이거? 전 태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막 제가 계속 이상한 말을 쓰는 거야. 쏟아졌다? 어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어디 맞아 쏟았다 맞아 있네. 나도 알아 그건. 쏟겼다라고 말해 언니? 야, 언니가 쏟겼다. 갑자기 길 가다가 우유 쏟았어. 쏟겼어요 이래? 뭐야 이거 방금? 어디 나란 말이에요? 쏟겼어 이렇게 말해? 아 쏟았다라 하지.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내가 상황을 들어봐요 애들 이거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갈게 우리 신기했어. 그리고 이 언니가 뭐라 그러는 거지 나는 모르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지금 서울이잖아 일단.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중국집 이제 그 음식을 시켰는데 짬뽕이랑 짜장 이렇게 시켰어요 탕수육이랑. 근데 짬뽕이 쏟아져서 온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쏟겨서 이거를 언니가 이제 너무 쏟아서 너무 심하게 쏟아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어요 가게. 그래서 근데 언니가 이 상황을 언니가 설명을 했어요. 저 말고 언니가 설명을 했는데 언니가 직원분한테 한뺨통화 스피커였거든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아니 이게 짬뽕이 쏟겨져서 와가지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계속. 나도 처음에 언니가 말 실수를 했나 약간 싶었어요. 왜냐면 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난 태어나서. 근데 그 직원분도 에? 뭐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언니 계속 쏟겼다라고 한 네 번을 말하는 거예요. 직원분도 에? 에? 아 그러니까 짬뽕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이 쏟아졌다고요! 내가 이랬어. 그래서 난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짬뽕이 이제 쏟아졌다는 걸 나는 그 상황을 아니까 언니가 쏟겼다라는 말이야 쏟아졌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알아듣고 나는 내가 대신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알아듣는 거예요 직원분도. 이 직원분도 에 짬뽕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 이런 저 역시 직원은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계속 됐었어. 근데 쏟기였다. 저는 그래서 쏟겼다라는 말을 태어서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때 연말이었는데 와 배달 음식을 시켜서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을. 저기 휴지 여기 휴지 있어. 아 맞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고 언니한테 아마 그 얘기를 내가 하다가 언니가 내가 얄미롭다를 얘기했어. 얄미롭다. 아마. 그래서 얄미롭다도 나는 얄미롭다라고 해요 이러고 신기했지 나는. 저희 엄마가 광주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사투리를 아예 없으세요. 그래서 사투리가 저는 생소해요 진짜. 은채 천사라서 갑자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런 것도 있잖아.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언니 지금 이상했어.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누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야? 이에 이승. 또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없나? 얄미롭다가 얄밉다래요. 전 얄미롭더라고 하거든요. 얄미로워 이렇게. 나한테 그랬지. 얄미롭다. 저는 얄미롭다도 솔직히 처음에 듣고서는 처음엔 이제서야 적응이 됐는데 처음엔 진짜 놀랬어. 이해 이승 내가 더 잘한데.
2의 2승. 아니 너 너무 2의 2승 너무 무심하게 그... 할게 무심하게 어. 2의 2승 어 그렇게 해. 이거 지금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어,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얄미로워라 블루디 블루디 어 잡았다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괜찮았지 방금? 방금 좀 자연스러웠다.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야 누가 블루베리 스무디 무서워. 안 시킬게 그냥 블루베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할게요. 괜찮죠? 등킨드나. 그게 뭐야? 이게 뭔 말이야? 덩킨드나? 설마 그걸 등킨드나치라고 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니선이는 정말로 강한리 등킨드나스라고 있나요? 그래 던킨도너츠 그래 던킨도너츠라고 한다고? 왜냐면 도나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아, 도나스는 나도 뭔지 알지. 도나스 도나츠 도나스 도나스 그래 던킨도너츠 맞잖아. 던킨도너츠 무 봤나? 맞아 던킨도너츠 무거 봤나? 던킨도너츠 무 봤나? 무 봤나? 무 봤나 아니야 무 봤나? 무 봤나. 재밌다. 나 사투리 쓰고 싶어. 사투리 쓰면 귀여워. 나 사투리 쓰도 돼? 갑자기 아 저 던킨도너츠가 있대. 던킨도너츠가 있다고? 사투리 재능이 없대. 아 너무해. 나 서울 사람이니까. 블루베리 스무디. 진짜 없대. 진짜 그냥도 아니고. 근데 강원도 사투리는 뭐 했드래요. 막 이런 거라서. 했드래요. 했드래요. 드래요. 이거 뭐 봤나? 이런 거 있잖아. 뭐선 일이고. 뭐선 일이고. 뭐선 일이고. 설마 까먹겠어 이러다. 어 지금 서울 말했어. 제주 사투리는 어렵던데. 은채 어디 사투리예요? 이거 저는, 어디 사투리예요? 저는 노원구 사람이에요. 비암이 나와. 비암이 나와. 뱀. 다리가 빨라지면 손이 빨라지고. 손이 뱀 빨라지면 나와. 다리가 빨라지고 많이 아파. 배석힌 라벤서. 라벤서. 신기하다. 재밌다. 주리가 뭐게요? 퀴즈래요. 주리? 주리를 트다 그거 아니야? 주둥이? 아니 아니 아니. 그래. 뭘 틀어? 주리 트는 거 몰라? 그 다리 해가지고 그 옛날 거기 그 벌 받는 거 있잖아. 주리를 틀어라 이거.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다리 찢는 거. 모르겠어. 그거 아니야? 주리를 틀어라. 아 진짜? 응. 그거예요? 맞아요? 그래 나 맞아. 너 몽당연필이라고 읽어? 몽당연필이라 하지. 근데 몽당연필이 맞는 말이래. 몽당연필이지. 몽땅이야 쓸 때. 몽당이래 읽을 때가. 쓸 때는. 몰라. 쓸 때 몽땅이라고 쓰네. 왜 부인이 몽당이야. 화내지 마. 그럼 뭐 홍당무도 홍당무 이래야 돼. 아니 여기서 그랬어. 왜 반대라노? 진짜? 어 몽당연필이. 근데 쓸 때는 뭐가 맞아요? 몽당이 맞대. 표기도? 어. 몽땅이 아니라 우리도 근데 나도 몽땅이라고 하는데. 몽땅연필이지. 몽땅연필. 몽땅연필? 몽땅연필. 몽땅연필? 몽땅연필이지. 몽땅이 표준어래. 진짜? 몰랐어. 어렸을 때 몽땅연필이라고 하지. 그게 귀여워서 그런가? 쌍팔년도가 1988년도죠. 갑자기? 여기 있었어. 몽땅연필은 경북 연... 일지방의 사투리예요. 네. 오, 몽땅연필인 줄 알았어. 나도 몽땅연필인 줄 알았네. 야, 지금 한국말 지금 약간 그거 같은데? 수업? 몽땅? 강원도 사투리 아닌데요? 몽땅! 저도 몽땅연필이랬어요. 그치? 몽땅연필. 저도 몽땅연필. 저 뭘? 몽땅연필. 여러분, 저는 얼굴이 빨간 것이 홍조가 있어서예요. 서울 맞아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저는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그렇습니다.
완이 무슨 뜻이게요? 완? 완, 완두콩. 고기 완자할 때 완? 완. 완? 완? 아! 왔냐고! 왔냐고? 완? 이거 진짜? 아니야? 왔냐? 이거 뭐 아니야. 이거 손가락 심장을 저 언니 손가락, 손가락 심장을 하트 해주세요. 손가락 하트 하트. 이거 너무 조그매서 싫은데 나 약간 좀 엉졸. 난 이거 맞아. 하기 싫어. 이것보다 난 이게 더 좋아. 발가락 같은 좀 나 잘하는데 이쪽으로 해야겠다. 응? 내 발가락 진짜 못생겼거든. 나도야. 하트래요. 잘 받아요. 받아라! 아, 아니 너 쥐 나갔다. 나를 쥐 날 뻔했어. 그건 좀 이래. 이미 했는데. 춘천 토박이 안녕. 나도 춘천 토박이에요. 헬로우. 나 우리 집 가야 되는데. 너무 쌩얼로 쌩얼 오랜 시간으로 오픈했네. 우리가 좋아하면 윙크? 우리가 좋아하면 윙크? 외국 분이신가 봐. 우리를 좋아하면 윙크. 정말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다 그거. 오랜만이다. 벌써 2년 전이잖아 그거. 맞아. 발가락 하트 귀엽죠. 이도 밥은 먹었죠 다들. 이 늦은 시간인데 저는 지금 너무 시무룩해졌어요. 왜? 문을 닫았다 그래서. 아, 다른 데 찾아보면 되지. 아니야 거기 맛을 따라갈 수 있어 없어. 혹시 외국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 나라 어디 나 어디 지역에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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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언니 한국말. 아 한국말이래. 저 한국말 잘하죠. 설마. 완전 나 모자 귀엽지 않아? 응. 아빠가 줬다. 귀여워. 아빠가 샀었는데 원래 언더리. 아빠가 자기한테 안 어울린다고 하면서 줬어. 그래서 아싸 이러고 가져왔어. 모자 한번 벗어볼까? 어때? 괜찮은데? 이거 무서운데 나? 블루베리 스무디 전화로 주문하래. 블루베리 스무디 시킬까? 네 여기 어디 어디인데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방금 좀 괜찮았다.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가져다 주세요. 그게 아니라 가져다 주세요. 이거 그건 내 말투지. 원래 안 그래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제?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갖다 주세요. 블루디 왜 자꾸 블루디라고 하는 거지? 블루디 블루디 뭔데? 블루진? 블루진? 어머! 언니! 방금 보였어. 그래? 아닌가? 봐라 하이든 우리 이렇게 들고 갈까 이번에. 하이든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줘.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줘. 카메라 추락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핸드폰이 추락하는 거야 지금. I'm sorry.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이거 진짜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건데. 스무디 그만 먹고 싶대. 그치 나도 지겨워. 먹진 않았는데. 방 공개됐어? 몰라. 방 공개라는데? 방 볼 게 없는데? 볼 건 많아 더러워서. 그렇게 막 엄청 더럽진 않아. 하긴 지금 내 구역이 조금 심각해요.
롤러코스터 많이 타게 되네. 그래, 코로나가 시국인지라 저희가 놀이공원을 못 가니까 돌려서 봐야 돼? 에이드 돌려서 봐야 돼? 이거 훨씬 잘 나오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러게, 에이드 이렇게 멀려? 우리 댓글 못 읽어. 이걸로 읽을 수는 있지. 아이고 이렇게 나와. 재밌다. 아니야,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크게 보면 이거 얼마나 편해. 댓글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댓글이 어때? 지금 상황이 다들 싫대요? 목 돌아갈 것 같대. 목 돌아갈 것. 뭐 이렇게 돌리면 안 돼 우리가? 에이도 알았어, 그만할게. 이준식 진행. 알았어. 이준식 진행? 그거 칭찬 아니잖아. 열문 1패. 농담. 머리가 너 완전 눌렸네. 여기 원래 끼워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생명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괜찮은데? 나 천재 같은데? 진짜 말넘심. 내가 진짜 나 진짜 천재. 너 나 천재 싫어해? 천재 씨 좋아하는데.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언니 좀 심한데요? 아, 더워. 언니 모자 쓸래 한번? 안경 빼서 쓸게. 큰일 났어서 보이지가 않네. 아이드 굿밤이야. 갑자기? 어, 나 안경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귀엽다. 이렇게 내리고. 오, 귀여워. 오 마이 갓, 충격적이에요. 저 옛날에 중학교 때 의학쌤 계시는데 맨날 진짜 이거보다 훨씬 작은 안경을, 오 뭐야, 이거보다 훨씬 작은 안경을 맨날 이렇게 꽂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야, 너 노래 불러봐. 너 리코더 안 가져왔어? 뒤에 나가 서 있어. 맨날 진짜, 진짜 그래서 보면서, 그리고 또 필요하실 때 이렇게 얘 나가 있어. 네네. 우리는 이랬어. 음악 선생님 성함, 아니 말이 되나? 성함? 성함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 성함이 박순천 선생님이셨거든. 순찰? 박순천. 순찬?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춘천의 춘찬 선생님이네. 아니, 근데 그때 하필 트윈이 선생님이 박수처가 유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쌤 놀렸어요. 선생님이 진짜 나빴다. 지나가실 때마다. 좀 상처. 아니야, 너무 유쾌하신 분이셨어. 아, 좋아하셨어? 박순찬 이렇게 불렀었어. 그럼 쌤이 어 그래 이러면 너무 귀엽지 않니? 재밌네. 짜증나. 재밌어서 하는 말이야. 왜 쌤 잘 지내시나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수습 본다고? 나 합창부였거든. 진짜? 응.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다. 난 합창부였어. 진짜 조용히 살았어 학교. 나 알토 부장이었는데 내가. 알토? 응. 리코더, 알토, 리코더? 알코 리코더 큰 거 알죠? 어. 그러니까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제가 알토 부장이었어. 안 물어봤다. 이야오. 아니 쌤 논란이 아니라 쌤이랑 친해서. 벌써 이제 말 안 해. 이건 좀 논란이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것도 친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라라. 저는 아무리 친해도 선생님께 이 선이라는 건 넘지 않았죠. 쌤이 해도 된다 그랬어요. 쌤이? 응. 쌤이 되게 그럼 할 말 없잖아요. 끼가 있으셨네. 연예인은. 응. 연예인의 약간 그런 끼가. 그렇대요. 나무 위키에 올라가겠다는데요. 뭐 어때? 예빈이는 선생님 성함을 가지고 놀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학교를 다녔다. 귀여웠잖아. 쌤이 좋아하셨어. 근데 그 글만 보았을 땐 어떻게 생각해? 그럴 거 올리지 마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예빈이. 내가 그 노래 부를 때부터 알아봤어. 너무 부를 때부터 자꾸 넘더라고. 모자 귀여워. 그러게, 좀 귀엽다. 약간 왠지 꼬마 래퍼 같은데요. 꼬마 왠지 때 생각나죠. 아우 그대 나나요. 모자를 썼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머리를 가는 머리를 어떻게 언니 맨날 거야? 하는 거 있잖아. 뭐 앞에 옆에 보고 앞에 정면 보는 거 있는데 막 손가락과 좀 못해다. 맞아 그거. 알아요. 말해보면 이러고 안 나와.
진짜 싸. 줄 수 없는 예민이. 지는 빗에서 하나도 안 나오면서. 맞아. 이제서 알겠어. 우리 너무 슬펐어요. 난 나랑 사귈래도 가운데 한 번도 못 썼어요. 어머. 진짜. 맨날 이런 날 어째 너무 답답해. 이런 날 어떡해 하고 또 구석으로 가고. 이런 건 시간 지나니까 말할 수 있는 거지. 꼬마 MC. 현재 이러다 예민이한테 원펀치 쓰리 강냉이. 아니야 언니가 나 때리진 않아요. 말로 가끔 때리지만 좀 손은 쓰지 않아요. 진짜 어이없어. 쌍방이에요 여러분. 이건 또 핸드폰 넘어질 것 같아. 오늘 신나 보여. 지금은? 지금 되게 슬퍼 보였지? 아니 좀 화나 보이지? 졸려 보이는데? 졸린 거 이거지? 블루베리 스무디 먹고 싶은 거 같아.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컨셉이야? 다른 컨셉 있어. 다른 컨셉 봐봐. 다른 컨셉. 언니 얼굴이 죄송해요. 이게 뭐지? 다른 것을 아! 아! 배가 아파요.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 같이 해줘야 돼. 와! 안녕. 화장실 갔네요. 빛나라 연기라뇨. 빛나 연기식. 빛나식 연기. 와 나는 못 따라가겠다래. 못 따라가겠다. 날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제가 멤버들을 어떻게 집합시켜요. 힘이 없는데. 왜 언니 힘 있잖아요. 언니 원탑 아니었어요? 다혜야? 뭔 소리야. 나 제일 괴롭힘을 많이 당했지. 장난 아니에요. 숙소에서 가만히 있을 때 진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 설날 때 뭐 하고 싶어요? 윷놀이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줘요. 영통으로 하자. 그럴까? 비대면으로.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되니. 다른 멤버들은 주무시나요가 왜 이렇게 웃기지? 다른 자나요도 아니고 주무시나요? 몇 살이에요? 혹시 아나요? 집밥이 아니고 집이 니워서 쇼컷했는데 집밥 못하지? 그건 다른 힘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건 다른 힘이잖아요. 응? 얼굴 빨개 사과 같아요. 고마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코도 반짝해야지. 반짝 반짝 코 반짝 안 했어 언니. 눈도 반짝 야 코도 반짝 아니 잘하지. 잘한다. 잘하지. 너무 열받아. 나 뭐라고 해야 돼. 너무 불 보면서 열받았다고 하는 뭐라 하지 마. 열이 받았대요 지금. 빨리 끄고 싶나 봐. 아니 여기 네 침대 왜 이렇게 덥냐. 아 지금 침이 더워 그냥. 더워. 땀이 나. 침이 너무 더워요. 아무튼간에 광기요. 눈이 희번득이라는데. 눈이 희반등, 코가 벌렁. 나 잘하는 것 같아. 입도 암. 예빈이 무서워. 이것 봐, 무서운 펀치 얼마나 많아. 그래, 무섭죠? 어? 날려봐요, 원펀치 쓰리 강냉이. 팍! 팍! 아니, 가까이 가야 돼. 진짜 치는 느낌이야. 아! 고양이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내가 했어. 내 핸드폰인데 뭐. 야, 이거. 야, 필름 나갔어. 응? 어디? 여기. 아, 저 원래 저랬어요? 아, 그래? 진작에 화장실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마시고 싶은데? 그치? 응. 빙수? 아니, 저번에 빙수를 너무 실패해서. 속상해. 마실 거? 응. 마실 거 시키는 거 딱 준비하고 딱 끝까? 공을차가 아주. 그러니까, 나도 공차고 싶다. 자, 커피 앤 차.
아까부터 모자 벗고 할 거야. 어디 거 먹지? 난 여기 어 여기 아직 있네. 여기 진짜 맛있어. 너무 먹고 싶어. 여기 생닭이 진짜 맛있어. 안 먹었어? 저번에, 저번에 볼 때마다 계속 훔쳐리였어. 인생을 약간 헛산 느낌이죠. 너 지금 내 인생을 비하하는 거야? 아니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말 실수했어. 취소할게요. 시간 다시 돌려주세요. 어, 여기 있다. 생 블루베리 우유. 아니, 생 블루베리 우유 하나 주세요. 생 블루베리 우유 하나 주시고요. 블루베리 우유 하나 주세요. 누가 그렇게 말해? 블루베리 우유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우유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우유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우유 하나 왜 이렇게 무심하게 얘기해요 직원분한테? 뭐라고 말해? 직원만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하죠. 아, 저 블루... 직원분도 이러실 거 아니야.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고객님 뭐 드릴까요? 이러는데 언니가 갑자기 블루베리 스무 개 주세요 이러면은 직원분도 힘 빠지지 일하는데 직원분도 힘들어. 이거 가게에서 그 카드 받아서 계산 얼마인지 그지 음료수 조리하고 사투리 안 나오게 하려고 무심하게 한 거지. 나 가가지고 인사도 잘해. 해봐 그대로 해봐. 해봐. 너 직원님. 아, 손님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안녕하세요. 한다. 진짜 안녕하세요. 나 해. 나 들어갈 때마다 해. 나올 때도. 이렇게 발랄하게 거의 어. 친구 어머니한테 인사하는 어, 거는데. 진짜로. 방금 아는 사람한테 인사. 나 진짜 아무도 대답 안 해줘도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안녕하세요 그 정도 때도 그러는데 그건 맞아. 근데 언니 안녕하세요는 안 해. 언니 하는데 이렇게 발랄하게 안 해. 어,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하지. 안녕하세요 이러지 언니 그냥.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너 안 하잖아. 친구 어머니만 나 해. 어떻게 안 돼. 안녕하세요. 야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아 야 너무 더워. 그럼 이거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나는 항상 난 근데 택시 내릴 땐 항상 인사. 나도 해. 조심히 가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려. 진짜 이건 확실해요. 진짜로. 뭐래? 안 믿는다. 내가 언제 안 믿었어? 친구 엄마한테도 하는 거지 거의 그치. 그래서 오빠 해봐. 뭐 드릴까요? 아 저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이게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이랬어 언니도. 이게 어쩔 수가 없다니까. 왜? 아 떨어질 거야. 무슨 일 있어? 왜 어쩔 수가 없다니까 진짜. 블루베리 스무디는 서울 사람에도 어쩔 수가 없어. 나 서울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해도 어쩔 수가 없어. 사이좋게 지내요. 저희 사이 좋아요. 저희 사이 좋아요. 친해요. 사이가 안 좋으면 이런 걸 할 수 없죠. 사이가 맞아. 안 좋으면 그냥 딱 가니. 사이가 안 좋으면 지금 이렇게 같은 그 방에 못 있지 않지. 못 했죠. 맞아. 그래서 음료수 뭐 시켜? 응. 어머 이거 뭐라? 재택 저 오늘 김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드.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 끝나고 오는 어때? 길에 김밥을 하나 사서 여기 추워? 너 뭐 먹을까요? 저 생 블루베리 우유 하나로 시켜주세요. 아니 장난이고요. 아, 어 밀크티. 아, 이거 맛있겠다 근데. 그 블루베리 우유? 블루베리 우유 먹어 언니는. 근데 실 것 같기도 하고. 방금 빼서 먹었어요 오늘 김밥. 먹었어? 저 김밥 포장해서 왔잖아요. 언제? 사진 여기 핸드폰에 있어서 못 보여주네. 오늘 짜파구리 컵라면 알죠? 그거에 맛있겠다. 그거에 김밥 맛이야. 원래 하루에 한 끼 먹고 저녁 간단하게 먹으려 했는데 저녁을 또 과하게 먹어버렸어. 생딸기 왜 먹을까? 블루베리 왜 먹을까? 난 밀크티 먹을까? 생 초코우유 아 살찌겠지? 밀크티도 똑같은 건데 말차 우유 맛있겠다. 말차. 싫어. 말차? 말차 싫어? 말차 싫어. 나 말차 싫어. 나 말차 안 먹고 싶어. 말차 싫차. 죄송해요. 나 말차 너무 써서 싫어. 말차 싫차. 미숫가루 언니 진짜 맛있겠다. 뭐고? 에이드 밀크티 먹을까? 미숫가루 먹어. 미숫가루 너무 배부를 것 같긴 한데. 그냥 말차 싫어? 알았어 말차 나 혼자 좋아할게. 핸드폰 기종 뭐냐고요? 저는 아이폰 11입니다. 저는 아이폰 12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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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숫가루 먹을까? 미숫가루 먹으래 이드가. 미숫가루? 왜 내 대시벨. 아직 뭐 하지 마. 나는 진짜로 너랑 엔시아 언니를 한번 같이 방송을 시켜보고 싶어. 스피커 터지려나? 언니도 시끄러워. 웃음소리부터 언니는 성량이 남달라. 난 그렇게 웃진 않아 집에선. 방금 여기 집이던데. 여기도 집 방이지 방. 응. 방. 응. 집에서. 속이에요? 거실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웃음 혼나거든 언니들한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배터리 몇 파죠? 뭐 먹을 거야? 마이 어?
아이들 미숫가루랑 블루베리 밀크티. 먹을까요? 생딸기 여기는 먹을까요? 블루베리 딸기 나는 미숫가루 밀크티. 근데 생딸기가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좋은 생각 있어. 뭔데? 생딸기 하나 시키고 뭐 먹고 싶어 또? 블루베리야? 뭐 내가 그럼 다 양보하는 거잖아. 아니 미숫가루 더 좋아 난. 그래? 응. 미숫가루가 좋아 밀크티가 좋아? 난 미숫가루. 커피를 더 시켜. 아니야 우리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냥 개인 그래. 플레이 하자. 아 초코도 맛있겠네. 리뷰 최고라는데? 커피홀도 맛있겠다. 추천 메뉴. 추천 메뉴 생딸기. 어머 왜 그러노? 뭐 막지? 와 진짜 우리 30분만 하고 끌려고 했거든요? 진짜 넘어. 이게 무슨 일이고? 마산 일이고? 그렇게 코를 쳐가 다 우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그냥 다 마시래. 감기예요 언니? 아니 비염. 다 마시는 거는 조금 이제 칼로리에도 이제 약간 부담이 있고 난 이제 약간 냉장고에 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나 밀크티 오늘 그거 사왔어. 깜짝이야. 그 원플러스 원이길래 편의점에서 편의점 갔다가 그러면 해서. 다른 거 먹어. 그럼 나는 딸기 우유. 미숫가루? 언니 뭐 시켜요? 딸기. 그럼 딸기 두 개를 시키자고 지금?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 개인 플레이 하자 했지 내가. 아 어떡하지? 메뉴도 어떡해? 딸기 두 개를 시키는 게 맞아? 아니면 아니, 언니도 미숫가루를 맞아. 먹고 싶으니까 미숫가루를 시켜가지고 아니 미숫가루를 시켜. 노노노노노 나나나나나 그렇게 난데 초코우유는 너무 당이 많아. 미숫가루. 미숫가루가 괜찮대. 게임플레이. 게임플레이 하자고 내가 말했어? 언니가 말했어. 뭐가 말했어. 그래? 언니가 말한 줄? 미숫가루. 그러면 같이 플레이 하자. 듀오 하자, 듀오. 그래. 갑자기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미숫가루 우유? 미숫가루 우유? 응. 바닐라 우유, 아니야. 아니, 언니. 뭐야? 주문 많음인데. 근데 엄청 달 것 같긴 해. 그치? 응. 그러면은 딸기 우유랑 미숫가루 하자. 그래. 그래. 시켰어. 끝났어? 안 시켰는데 왜 거짓말 써? 시켰는데? 방금 시켰네. 와. 주문했어요. 왜 원해? 했어. 그것도 없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말고 다른 것부터 뭐 있어요? 미숫가루 스무디. 미숫가루 이거 뭔데? 미숫가루 스무디 없나? 제 폰색은 라벤더요. 제 핸드폰 색은 블랙입니다. 저는 블랙을 좋아해요. 왜냐면 핸드폰은 핸드폰은 쉽게 질릴 수 있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이제 블랙이나 화이트로 가는 게 좋죠. 이 질리죠 이 보라색은. 난 좋던데. 되게 질려요. 내가 이거 썼으면 에이드 한 반년 쓰고 질겨워. 난 너무 좋아. 지겹지 않아? 그래? 언니 잘 어울리긴 해. 근데 나는 이런 색이 안 어울려. 발랄한 게. 그건 너 생각이야. 나는 블랙이 잘 어울려. 시크한. 계속해요. 몇 분 남았을까? 17일 남아서 당일 배송 실패래요 저희.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그 안에 올 것 같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12시까지. 어? 11시 43분이야. 응. 에이도 안 자요? 넌 왜 안 자? 왜 자꾸 재워? 아니 에이도 안 자? 에이도 내일 평일이에요. 나 내일도 일찍 일어날 거야. 오늘 우리 임신이었어요. 이모? 응. 헉, 축하드려요. 아니 아니.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어떡해. 너 내일 뭐라고? 내일 일찍 일어날 거야. 그래. 내일도. 축하해. 우리 밤낮을 좀 바꾸자. 일찍 일어나서 뭐해? 운동 가자. 내일 갈 수 있을까? 아니. 왜냐면 내가 안 가니까. 아 아니야. 아니 너 운동 갈 시간에 나 없을걸? 어디가? 집에. 왜? 내일 간다 그랬잖아. 왜? 그렇게 일찍 가는 거였어? 밤에. 나 운동 몇 시에 가는데? 너 5시에 가지 않아? 어. 밤에 간다며. 너 그때 갔다 와서 또 가잖아. 안 가지. 안 가? 응. 거기 안 가? 응. 계단 타러? 6시에 가 운동 내일. 그러니까. 그럼 7시, 8시면 오지. 나 9시에 가.
그럼 없어? 어. 아, 있겠네, 없으면. 한 시간 있겠지, 한 시간. 그렇게 일찍 가는지 몰랐네. 일로 아빠 수업 끝나고 온대. 슬퍼요. 내 코에서 슬픔이 느껴지지. 아니, 입술에서. 계단 타냐고요, 이제? 이렇게 타요. 그 계단 타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스텝밀이라고. 제가 유산소 운동 그걸로 하거든요. 근데 저 맨날 저 유명해요, 헬스장에서. 진짜 그만 좀 타라고 해요. 저 다 왜 맨날 저것만 하고 있냐고, 쟤는. 저 근데 그거 말고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맨날 보는 사람들, 그니까. 아, 계속 계단 타네요. 어, 맨날 그것만 보시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이제 천국에 계단 탄다고 나한테. 천국 가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가 많아. 진짜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20분도 못해요. 근데 유한 언니도 30분 정도 하면 진짜 숨차 못해. 언니 해보긴 했어요? 했어. 올라왔나? 하다 포기했어. 그 저 친한 언니도 그거 7분 하고서 거의 뭐 해객되면서 저는 진짜 무슨 뭐 마라톤 한번 하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언니가 또 아니야? 깍두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체력이 좋아요 제가. 아무튼 에이드 이제 우리 인사를 하던 시간이 됐어요. 왜 그래? 갑자기 한두 번이야? 그치? 지훈 언니 진짜 계단 타냐고요? 안 불러요? 지훈 언니 진짜 계단 타요? 대단하다. 계단을 탄다고? 응? 와리! 뭐 그게 뭐야? 이거 몰라? 그게 뭐야? 팅하 팅하링 팅하 팅하. 아 그건 알지. 와리! 이거 몰라? 아, 우리 안무 알아, 있어! 알아, 알아, 알아. 우리 울트라스님 안무 쳐줬어요. 라이딩 알아, 알아. 진짜 타! 이러세요. 아무튼 그랬어요. 형! 에이드한테 친절하고 예쁘게 말해줘야지. 그래서 렉 걸린 적 해보자. 그걸 말하고. 아니 움직이면 어떡해! 너 눈동자가 먼저 움직였어. 진짜? 다시 망했어. 에이드한테 친절하고 예쁘게 제일 예쁘게 말하지. 술 안 마셨어요 저희. 술 안 마셨는데 우리 원래 텐션이 없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긴 하다. 뭐? 멤버들이랑 다 같이. 뭐? 술. 뭐라 그러지 그거? 그러니까 막 이슬 라이브 같은 그런 거 있잖아. 해보고 싶긴 한다. 그럼 두 명은 얼굴이 시뻘개져 있을 거고. 나. 희연 언니. 주은 언니도 은근 빨개졌을 거고. 맞아, 주은 언니 빨개져. 오늘 야식맨 추천했어요. 야식맨은요 오늘 곱창이요. 오늘 곱창 괜찮네요. 곱창 야채볶음. 야채 맛있겠다. 괜찮고 닭발. 아 육회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육회. 육회. 그리고 나 오늘 날씨가 좀 추우니까 아이스크림. 그렇대요. 날씨가 추우니까 약간 국물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마라탕? 맛있겠다. 곱창에 블루베리 스무디는 조금 안 어울리네. 저 알싸 아니에요. 채원이 잘 마셔요. 아무튼 일단 15분 되면 딱 끌까? 지금 그래. 13번째니까 1시간 13분. 오 진짜 오래됐다 오늘. 그러니까 진짜 금방 끌 줄 알았는데. 오뎅탕 맛있겠네요. 어묵탕이라고 발음해야 해요 여러분. 맞아요. 어묵이 한국말입니다. 저 거기가 보고 싶어요. 아... 오뎅바? 어묵바라고 해야죠. 어묵바가 아니야. 그 가게 이름은 오뎅바야. 그게 어디야? 어쩔 수 없어. 오뎅이 이렇게.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 가면 안 되죠.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오뎅 꺼내 먹는 거 알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오뎅만 파는. 맛있겠다. 빤데. 어. 술도 되게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다른 소주, 소주래 그런 거 팔고. 그래서 한번 얘기 나왔었어 다현 언니랑. 그래서 막 가보자 이랬었는데 요즘 이 시국이 이러니까 그런데 위험하니까. 그거 가보고 싶어.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 배달 시키면 그 느낌이 안 살죠. 맞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는 신기해서. 그러면 포장마차 가지. 너무 좋았어. 포장해 주세요. 이러지. 압구정. 맞아.
나 저 얘기 들었어. 아 그래? 압구정이 있어. 압구정이도 있고 우리 옛날 회사 언니 지나가면서 봤을 거예요. 너 거기 말하는 거야 혹시? 오뎅야? 그 뭐더라? 거기. 맞아 거기가 아. 오, 그 오뎅바 거기도 있어. 포장마차 가서 술 안 마셔봤어요 저. 저도요. 어릴 때 가봤어요.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서. 어? 15분이네. 뚝배기 집 가고 싶다. 맛있겠다. 어 근데 오늘 우리 해장국 먹고 왔는데 밸런스 게임 30분만 하고 가라고요? 30분이요? 왔다. 어? 아닌가? 아니야 맞는 것 같아. 도착했대. 만나니까? 이 여러분 너무 빨라요 이제. 7분 만에 배달이 완료됐어. 우와 7분이요? 어 17분 아니고? 7분 대박. 준비를 하고 요즘 배달 완료되면 몇 분 만에 완료됐다고 뜨는 거 알죠? 에이든 그럼 우리 저희 음료수 시켰어요. 그럼 저희 이제 인사하고 에이드한테 됐다 왔대요. 에이드한테 인사하고 이제 가볼게요. 에이드 오늘도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이 댓글이 보이면 코를 만져. 아무튼 당일 배송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네 당일 방송이네. 12시 안에 왔네. 그러면 우리 이만 가볼까요? 안녕. 좋은 밤 되세요. 아닌데 이제 밤도 지났네. 다들 누군지 알려주고 가라고요? 저 그 배달시킨 아 방금 내가 아 방금요? 희한한가? 뭐 시켰냐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잘 자, 다들. 안녕, 사랑해. 빠빵. 안녕. 다들 예쁜 꿈 꾸. 안녕. 5, 4, 3, 2, 1. 안녕. 땡. 안녕.